야,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이현 때문에 망할 것 같아. 왜? 나 이현 씨랑 가는 거 너무 좋은데. 아, 우리가 계획 다 짜놨는데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런다니까. 아니,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. 아, 뭐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한라산 등반? 야, 안 돼. 나 허리 디스크 있단 말이야. 야, 한라산 등반하려면 오전 7시 일어나야 된다는데? 죽어도 못해. 그러니까 얘 보면 니네가 말 좀 잘해봐.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. 완벽한 제주도 여행을 위해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. 나랍니다. 야! 이현 씨, 그 아무래도 한라산 등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라산 정상까지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.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? 동규 씨? 네, 가시죠. 야,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며. 한라산 가는 게 꿈이라잖아. 너 허리 디스크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사람의 꿈은 그렇게 함부로 짓밟는 게 아니야. 아, 야, 김두현, 네가 뭐라고 좀 해봐. 한라산 등반은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깨워드릴게요. 아마 힘드실걸요. 제가 한 번 잠에 들면 어떤 짓을 해도 안 깨거든요. 그럼 아침에 두현 씨 일어날 수 있게 진짜 뭐든 해봐도 돼요? 네, 네, 그렇게 하시죠. 지랄을 한다, 지랄을 해. 이현 씨, 저도 그 아침에 한번 깨워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? 그럼요. 둘 다 아침에 깨워드릴게요. 얘들아, 그리고 제주도 가서 얘가 운전한대. 아우, 아니에요. 혼자 운전하면 피곤하시니까 그 돌아가면서 하시죠. 아, 괜찮아요.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. 야, 이현 씨 운전 잘하시나 보다. 아니야, 저 운전면허 시험 7번 떨어졌는데. 뭘 하면 7번이나 떨어질 수 있죠? 아, 처음에는 중앙선 진범, 그 다음에는... 그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운전할게요. 아, 그때는 차선이 잘 안 보이고 긴장해서 그런 거고,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. 아니에요, 제가 운전 잘해가지고 제가 그냥 운전하면 될 것 같아요. 두현 씨가 저 운전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그럼 우리 더 친해지겠다. 그때 되면 우리 말도 넣고 해요. 어때? 야, 정신 차려 임마. 이거 우리 목숨이 달린 거야. 동규야, 너도 나 도와줄래? 굿 아이디어인데? 어, 좋다. 아, 됐어. 하지마. 그냥 제주도 너네끼리가 나 안 가. 아, 왜? 같이 가자. 나 너랑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. 제발. 나 간다. 아, 알았어. 그럼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해. 진작 그럴 것이지. 까불고 있어. 그럼 우리 운전 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, 연아? 다음에 알려줘. 아니, 알려주세요. 아, 예. 맞다. 그리고 제주도 가서 배 타고 바로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야, 우리가 북쪽으로 갈 건데 거길 언제 가? 아, 그니까.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우리끼리 놀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. 나 예전부터 무한도전 보고 마라도 짜장면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. 같이 먹으러 가보면 안 될까? 아! 이 새끼 진짜 미쳤어. 이 역겨운 말투랑 표정이면 배틀만 해. 야, 나도 애절하게만 했는데 얘 말은 듣고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?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. 너 다신 그런 거 하지 마. 아, 몰라. 나 마라도 짜장면 먹고 싶다고. 그렇게 먹고 싶냐? 왜? 나랑 같이 먹어줄 거야?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. 그래, 먹자. 응? 응?